안녕하세요. 바로이야기 섬장 오영환입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 건강관리하고 있는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천마 들어보셨나요? 천마는 하늘이 내린 약초라고도 하죠. 무지 지역에서 약 60% 정도를 생산하는데요. 연간 120에서 150톤 정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농가에서 천마를 재배하는 이유는 그만큼 건강에 관련된 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저도 천마를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마를 알게 되면서부터 정말 천마는 꼭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품으로 알게 됐고 지금은 무주천마연구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천마와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천마는 원래 뿌리가 없는 그런 고등 식물이라고 하죠. 버섯 균사체를 먹고 자라는 그런 식물. 처음에는 뭐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먹는 줄 알았는데 참나무와 버섯 천마 종말을 같이 땅 속에 묻어 놓으면 참나무가 썩으면서 발생되는 버섯 균사체를 먹고 자라는 이 고등 식물인데요. 그만큼 특별한 식물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천마가 일반 마가 똑같은 줄 알고 저 마를 갈아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죠. 일반 마는 뿌리가 있는 식물이고 이 천마는 뿌리가 없는 고등 식물이라는 거. 그래서 이 천마는 원래는 약초로 인정이 돼서 약재로 인정이 돼서 아무나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식물이었었죠. 지금도 우리 보호식물 9호로 산림청에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천마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이 천마 사향인데요. 천마의 효능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혹시 여러분 동의보감이란 한약서 많이 들어보셨죠? 동의보감 탕액편, 그 다음에 본초강목이나 동양의학대사전에서 보면 천마는 자양강장제로서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고 장부를 튼튼하게 하고요. 오래 먹으면 자양강장제 기운을 돋구 체력을 증강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나 신경쇠약, 허리와 무릎이 약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그 톡톡이 효과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는 딱 기운이 땅으로 처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얼굴 좀 탱탱하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전 사진을 보면서 10년 전 같은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오히려 지금이 더 건강하고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바로 저는 이 천마 사양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천마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뇌질환에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실 이 천마를 연구하면서 제가 푹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천마에 관련된 뇌 신경전 치료 및 개선, 그 다음에 약용으로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마가 뇌질환, 뇌경색, 뇌출혈, 어지럼증에 좋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천마에 관련된 특허가 무려 1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 머릿속에 돌았던 것은 뇌신경질환 치료 및 개선용 물질 특허를 받았고 항당뇨 기능으로서 천마가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또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뇌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얘기하죠. 천마는 애로부터 정풍초라고 얘기를 했죠. 풍을 치료하는
그런 약초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 천마 사향을 개발한 우리 무주천마연구소의 오동주 회장님은 본인이 직접 쓰러져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던 끝에 무주에 내려가서 천마를 먹고 야 나사서 지금 30년 동안 이 천마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무주의 천마에 많은 부분을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또 고혈압이나 심장병 순환기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도 당뇨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심장과 뇌 검사를 받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운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멀쩡할 줄 알았는데 심장 혈관이 한 40% 정도 막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평상시에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일상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장이 70% 정도 막히면 요즘 스텐트 박는다고 얘기하죠. 그런 상황까지 온다고 하니까 좀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라는 의사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찾던 끝에 이 천마 사향을 만나게 되면서 지금은 좀 건강하게 그리고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마를 먹고 나서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원기가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식욕이 왕성해졌고요. 피부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천마가 뇌의 영양제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뇌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예전보다 더 차분해지고 또 진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두통, 어지럼증에 그런 그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좀 복잡하고 좀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고요. 오히려 차분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좀 진정되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효과를 저는 톡톡히 봤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나 뇌 동맥 경화증 그리고 허약 체질에 의한 어지럼증에 도움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는 이 천마가 저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천마는 또 마비나 손저림, 항경련작용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럼증을 겪는 분들이 많은 전화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천마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천마 사향은 다른 제품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천마에다가 영묘사향 100mg을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다양한 환 제품이 있는데요. 환에서 보면은 노루사향이나 영묘사향 또는 다른 한약재를 넣어서 그리고 이게 반죽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두 콩가루로 만드는 그런 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환에 들어가는 콩가루 대신에 이 무주산 90% 순도의 천마를 80%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영묘사향을 비롯한 다른 한약재 12가지를 넣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천마사향인데요. 이렇게 해서 32포 이런 한 포들이 모아져서 32포인데 32포가 한 달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추석 선물 세트로 제가 3개월분에 한해서 72만원에 판매를 해봤는데요.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먹기도 참 편해요. 천마 하면은 냄새가 좀 역겹고 먹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침과 점심 사이 항상 이렇게 한 포씩을 먹습니다. 먹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렇게 굉장히 진해요.
제가 홍삼 제품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품은 액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묵다 하는데 이것은 완전 오리지널 무주천마 순도 90%라고 하는 것은 무려 일주일간 발효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천마도 하루, 이틀, 3일 또는 4일, 5일 이렇게 발효시키는 과정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아마도 천마를 일주일간 발효시킨 제품으로 만든 여러분 천마, 그리고 거기다가 사향을 더한 제품을 드셔봤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정말 진하고, 그다음에 먹고 나서 말씀드렸던 가차양강장제라든지, 그다음에 허약체질, 어지럼증, 요즘 수험생들을 공부하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CEO 같은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이 함프를 드시게 되면 저는 아주 효과를 톡톡히 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오늘 천마 사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 평소에 건강관리 비법 중에 하나이고요. 많은 분들은 뭐 어딘 뭐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또 관광지에 가서 보면 이런 천마 사향을 많이 만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제품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천마를 얼마나 발효를 시켰는지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 사향 100mg이 이한 박스에는 3200mg이 들어간 거죠. 100mg이 들어있는지, 많은 분들은 침향환이나 목향이라든지 사향단 이런 하면서 뭐 다양한 기술로 만든 제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실 때꼭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사향이 100mg 한 포에 들어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천마 사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혹시 어지럼증이나 두통, 그다음에 뇌신경 질환에 관련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 주변에 보면은 기력이 쇠약해서 좀 힘들어 하신 분, 어제 관광버스 사장님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마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천마가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식품이라는 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효약이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자막으로 내 보내줄 텐데요. 1588-6720 주식회사 섬장 또는 네이버 쇼핑몰 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천마 사향을 검색하시면 이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효약이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